용서와 입니다. 자, 입니다가 뭐예요? 입니다가 뭐야? 서술격 조사야. 따라서 이 서술격 조사는 체언 뒤에 올수 있는데, 위에서는 즉 체언이 아닌데 어떻게 입니다를 붙여 쓰느냐? 여기서 이번 출장은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서,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서, 이게 명사절이야. 명사절이 체언으로서 쓰인 거기 때문에 입니다를 붙여 쓸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입니다는 위에서가 체언이라 붙인 게 아니라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서 하는 게 명사절로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입니다라는 서술격 조사를 붙였죠. 우리가 격조사는 체언 뒤에 올수 있고, 이때 체언이라 하면 여기 명사절이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서 하는 게 명사절로서 체언의 역할을 함으로 입니다하고 붙였을 수 있습니다. 아마 3번이라고 답하기 쉬운데, 여기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서는 명사절로서 체언의 역할을 함으로 입니다 붙일 수 있습니다. 4번, 공부를 했는데도, 자, 공부를 했는데도, 이때 도는 보조사니까 당연히 안말과 붙이고, 문제는 이 대가 의존명사라면 띄어야 되는데, 이게 어미라면, 니은대라는 어미라면 붙여야죠. 그러면 이걸 의존명사인지 어미인지 판단할 때, 자, 여기서 연결어미, 니은대는, 연결어미, 니은대라면 여기서 종속절이 끊어진단 말이야. 즉, 뒤에 오는 말과 호응하는 대가, 뒤에 오는 말과 호응하는 말이 없죠.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성적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이 대가 뒤에 성적이 떨어지다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이때 니은대는 연결어미로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이끌고 있고, 그러므로 는대는 어미니까 붙여 쓴게 맞죠. 자, 는대라는 어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종속적 연결음이고, 여기서 이제 문장의 의미는 끊어지고 뒤에 새로운 의미의 문장이 주절로 오게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문장을 둘로 나누면 나눠지지.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런데 즉 성적이 떨어졌다 하고 의미가 구별되죠. 그러므로 이때 했는데는 종속적 연결음이므로 붙였습니다. 그러나 대가 의존명사라면 뒤에 반드시 호응하는 말이 오게 되고, 그대 뒤에 격조사를 넣어 말이 된다. 뭐뭐 대를 가다, 뭐뭐 대에 보내다. 이렇게 호응하는 서술어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부를 했다. 그런데 성적이 떨어졌다고 종속적 연결어미를 쓴 것이므로 했는데는 연결어미라 붙여 쓴다라는 겁니다. 다음 14번. 이제 로마자 표기를 물었는데요. 자, 로마자 표기는 아까 선생님이 외래어 표기는 암기라고 했어요. 몇 가지 룰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암기다라고 했는데요. 로마자 표기는 철저하게 그 원칙 그리고 그 예외를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로마자 표기를 설명해 봅시다. 자, 로마자 표기는 로마자라는 게 뭐예요? 즉,